안녕하십니까. 전상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시스템 구성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뭐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을 제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체제가 있고, 그 다음에 컴파일러, 어셈블러, 로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스나 뭐 엑셀,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구성 요소입니다. 즉,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. 보시면은 이제 입력 장치, 출력, 그 다음에 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,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입력 장치는 데이터와 명령어를 입력하는 장치를 말하고, 주로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. 출력 장치는 모니터와 프린터 같이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 그 다음에 기억 장치는 다시 주기억 장치와 캐시,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주기억 장치는 CPU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명령어를 저장합니다. 즉,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. 주로 램이나 ROM과 같은 걸 말하죠. 물론 램도 SRAM이냐 DRAM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캐시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습니다. 그래서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상대적으로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. 그 사이에서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죠. 그게 바로 캐시입니다. 캐시는 주로 SRA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스태틱 램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는 뭐 하드디스크나 CD롬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. 전원이 소멸돼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게 목적이죠. 중앙처리 장치는 CPU라고 합니다. 산술논리 연산장치, ALU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어장치, 레지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산술논리 연산장치는 사칙 연산이나 논리 연산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어장치는 CPU 내부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고 관리합니다. 그 다음에 레지스트는 CPU 연산 처리를 하면 그 데이터나 명령어를 임시로 잠깐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. 범용과 특수 레지스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시스템 버스는 두 개 이상의 장치, 즉 CPU와 주격 장치, CPU와 캐시 이런 장치들을 연결해주는 내부 통신 선로를 말합니다. 그 내부 통신선로를 시스템 버스라고 하고, 주소 버스, 데이터 버스, 제어 버스가 대표적인 그 예가 되겠습니다. 밑에 있는 건 이제 약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. 한 말씀 더 드리자면, 이 스태틱 램인 SRAM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반면에 DRAM에 비해서 가격은 고가다. 이렇게 보십니다. 주로 캐시나 또는 레지스트에 아주 그 빠른 속도를 원하는 메모리에 주로 사용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